뭐라고 했어요? 그녀의 지방이 같은 얼굴이 이제 나오는 거지. 스타도슨트님 첫 강연 소감은? 죽고 싶어요. 죽고 싶어요? 죽으면 안 돼요. 강연하고 죽어요.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소수 정해고 시간도 좀 긴 만큼 조금씩 더 질문을 많이 드려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좀 저를 열심히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제가 조금 하나를 준비한 게 있어요. 항상 10명 가면 오면 다 다른 메이트분들 뭔가 선물을 준비하시더라고요. 네. 막 사진 찍어서 그랬어. 네, 근데 저는 사진 그렇게 잘 못 찍거든요. 그래서 네. 생각하다가 제가 작은 취미가 홈메이킹이어가지고 와아 너무 근데 와 진짜 저희 매그넘인 파리 저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? 가보시면 좀 죄송한데요. 안 가보셨는데요. 혹시 그럼 기존에 저 역시 프랑스 파리라고 한다면 좀 어떤 도시하면 어떤 게 좀 떠오르셨나요? 우아한? 또 에펠탑. 보기만해도 미소가 지어지죠. 근데 좀 기존에 봤던 강아지 찍은 사진이랑 조금 차이점 느껴지시나요? 시선이 밑에서 시선 바로 왔어요.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. 저는 보고 그냥 귀엽네 이랬는데 시선이 다르고요. 강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해요, 열심히. 열심히 강연했다고. 배고프다고. 그녀는 열심히 찍는다. 너 멋있다. 아니 내가 나 미쳤다. 특이하게 생겼어. 아니 뭐가 들은 거야? 고기랑 막 고수랑 무슨 말도 안 그런게요? 진짜 이거 찍어야겠다. 이게 바로 그 아까 모나리자가 뭔가 그 모나리자 그거라고 말해. 복제 섞어도 돼? 섞어 왠지 모르겠어. 맛있겠다. 샐러드 따위 시키지 않는 이런 쿨함. 샐러드 누가 시키다 했냐? 저 신기하다 구조가. 네, 카페 라떼 아이스랑요. 하나 아, 뭐였지? 딸기 주스? 네. 네, 딸기 주스 이렇게 하나. 아, 뒤에 물도 있네. 아니, 나게든. 마음에 든다. 무슨 단단 할머니야? 너 좀 주의 할머니, 주의 개 할머니.